여러분들 잠시 눈 감고 귀마가 밸런타인데이예요. 그런데 올해는 일요일인데다가 설 연휴랑 딱 겹쳐버린 거 있죠? 솔로분들 다시 함성 발사! 예! 밸런타인데이 관련 매출은 노일의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라서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고조하면 어떡하나 이런 업체들의 걱정도 이만저만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진 것까진 아니죠. 솟아날 구멍은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죠. 각 편의점마다 마케팅 강화에 비싼 눈물 한 스푼, 두 스푼 더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편의점별로 밸런타인데이 기획전을 소개해드릴게요. 초콜릿 위주의 제품 구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펭아, 펭수와 콜라보레이션했던 GS25가 올해는 어몽어스, 카카오 프렌즈와 손을 잡았습니다. 어몽어스는 지난해 국내 최다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한 게임이죠. GS25는 자체 브랜드 유어스의 초콜릿 세트인 어몽어스 레드, 블루, 오렌지, 핑크 4종을 단독으로 출시했어요. 대박! 각 초콜릿 세트를 사면 어몽어스 커스텀 스티커랑 어몽어스 키링을 가질 수가 있다는데요. 저도 너무 갖고 싶어요. 저한테 사주세요. 카카오 프렌즈의 어피치, 라이언, 제이지, 우지, 콘 패키지로 구성된 제품도 있는데 여기서도 증정품이 중요하죠. 캐릭터별로 폴딩박스, 캠핑용 스탠커, 가랜드, 스티커 등등 다양합니다. 자, 이번에는 CU인데요. CU는 지난 20일부터 편의로운 밸런타인데이 세트를 예약 판매했어요. 선착순으로 구매 가능한 3,000개의 세트에는 신한생면, 초콜릿 DIY 키트, 젤리, 초콜릿까지 빵빵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설과 밸런타인데이를 결합해서 설렌타인데이라고 기획을 했는데 이름만 들어도 설렘 지수가 퐁퐁 올라가는 것 같지 않나요? 특히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해외 명품 브랜드 몽블랑의 볼펜과 지갑, 벨트 등을 병행 수입해서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대요. 통 크신데유? 또 최근에 인기였던 초콜릿 향이 나는 흑맥주, 말표 맥주죠. 이 말표 브랜드의 초콜릿 상품도 출시한다고 하니까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세븐일레븐은 한 해를 시작하는 큰 명절, 설이 밸런타인데이와 겹쳤다는 의미로 한데이라고 기획해서 레트로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동안 세븐일레븐은 레트로 감성 넘치는 상품들을 여러 출시했는데요. 메일컵 우유, 천마표 시멘트 팝콘 등을 출시하면서 우리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떤 인사템이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이렇게 편의점 3사의 밸런타인데이 대비 전략을 확인해봤는데요. 이런 밸런타인데이 같은 계절적 이벤트가 유통업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을까요? 밸런타인데이 같은 계절적 이벤트로 인해서 이벤트일 전후인 3, 4일 정도 일매출이 높게 나타내는 경향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월간 전체 매출에는 큰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우리 편의점 3곳을 모두 돌면서 MZ세대들의 취향을 탕탕 저격할 2021년 밸런타인데이 기획전을 모두 살펴봤어요. 저는 벌써부터 어떤 편의점에 가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되는데요. 아, 죄송해요. 누구한테 초콜릿 줄 거냐고, 초콜릿 줄 사람 있냐고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초콜릿 사러 지금 당장 달려갈게요.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빨리 같이 가요. 어서오세요.